다른 신기일 속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유숙하지 이 아름다운 푸른별에서 스몰토크한 인간들을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좀 소문을 지나지 못 검찰 정도 오만방자한 인류를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 별을 삼지하고 싶어서 재택근무 중, 직업, 독일 경영전략 컨설팅펌의 디자인 컨설턴트 하는 생각 스몰토크 할 때만 시끄럽고 회의 시간에 질문하면 입국 따타는 것들은 소행성으로 퇴출시켜버려야 돼. 어느 소행성이 가장 영혼까지 고통스럽게 쥐어짜 낼 수 있어? 걔는 잘 지낼까? 이런 생각이라는 게 거의 없다. 내가 우주를 떠도는 상태로 평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학우들의 공포의 대상이자 선생님들도 얘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게 어린 나이부터 느껴졌다. 어골. 인테리어가 가장 바뀌는 순간이 있다면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나는 가족과 남친만 볼 수 있는 나의 가장 은밀한 모습을 커플로그라고 만천하에 업로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럼에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빈티지의 진중한 모습에 대한 환상이 있다면 다른 영상들은 보지 말도록 하자. 야, das klingt nach einer sehr gute Idee. Das lass uns auch über mögliche sprechen, um die Glaubwürdigkeit zu verstärken. Wir wissen über die. Ja, wir haben eine Menge Ideen. Dann lass uns die nächsten Schritte planen und uns bald wieder irgendwann treffen. Bald. Ja, das wird bestimmt schön. Bis bald. Ciao. 여행 최대 수혜자들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인티제 여자들이 아닐까? 웃으라고, 상냥을 하고, 싸우고 다니지 말라고, 쟤들처럼 좀 더 감성적으로 골라고, 쟤들처럼 공감해달라고, 쟤들처럼 말을 더 많이 하라고, 혼자 다니지 말고 쟤들처럼 뭉쳐다니는 걸 소녀의 미덕으로 하라고, 인류가 어쩌고는 그만하고 누가 제일 번호 많이 따이는지 서로 비교하고 경쟁이나 하라고 억가당하던 이상한 애 취급당하며 자란 인티제 여자들. MBTI 하나로 나의 이상한 성격에 대한 설명이 종결되니 얼마나 세상살이가 편해졌는가. 왜 겪어? 여러가지 하고 많은 모습 중 유치한 면을 채널에서 보여주기로 결정했던 것도 살면서 그렇게 당하는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었는지 모르겠다. 저도 웃을 줄 알고 감성적이고 말할 줄 알아요. 잘한 결정이었는지는 갈수록 모르겠다. I've been working on the project. Let's share my screen. 경영 전략 컨설턴트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 The latest updates. Yeah, they're expecting top-notch quality and we cannot afford any. 그게 인티제로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에 가장 힘든 점이다. If we allocate more funds to the department, I believe we can. 나는 상대방에 맞게 꺼내 쓰는 수많은 모습이 있지만 연기 개념이라기보다 대부분은 진짜 자기 모습이 맞는 것 같다. 심지어 말투도 그때그때 다르다. 진짜 완전 디폴트 말투이거나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걸 깨닫고 예전에 고쳐낼 시험도 너무 피곤하게 깨웠나. 인티제는 거의 집에서만 논다.
밖에 나가면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 시각과 청각이 과하게 입력되다가 조금만 한몸판면 아예 안 보이고 안 들린다. 같은 이유로 친인티제는 사실 좀 촌스럽다. 대중적인 미적 감각이 없을 뿐더러 유행을 싫어하기까지 하고 남의 시선에 관심이 없으니 남의 눈에 세련된 스타일 리가 없다. 강한 개성에 짓밟히며 자라왔다. 개성은 요즘 시대의 자산인데 언젠가부터 나는 내가 아닌 척을 시작했다. 지금 MBTI로 치면 F인 척도 해보고 E인 척도 해보고 옷도 신경 써보고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화장이나 패션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내가 뭐라든 어떻게든 벅벅 까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포기했다. 완전 시간 낭비였다. 튼튼한 인티제로 자란 나는 그런 의견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지 오래다. 보통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뭐 어쩔 거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데. 맛있겠죠? 작년에 눈이 너무 조그마서 반갑다. 오늘도 재택근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발걸음이 무겁다. 일찍 업무를 끝내고 장을 보고 산책을 하러 간다. 오늘은 반드시 장을 보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대박해. 대결 합천 in 2 wochen 2주 만에 3kg를 빼서 상으로 와서 먹어.
광. 자기가 추천하는 거 더. 색만. 맥을. 압도적인 맛. 부대찌개입니다. 맛있다.